크라쿠프가 수도였던 중세시대 폴란드는 중부유럽의 강자로 군림했는데요. 유럽 역사상 최강의 기병대로 기록되어 있는 후사르군도 그 무렵에 활동한 부대였죠. 불수바나? 칼로 땅을 짚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은 용맹함을 상징하고 등 뒤에 단 깃털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To jest strój polskiej kawalerii tak. z XVI-XVII wieku, nazwa jednostka Husaria. Tak. Jednostka, która przez około 100 lat nie przegrała jakiejkolwiek bitwy, to wówczas kiedy Polska była trzykrotnie większa i dużo, dużo bardziej potężna. Co jeszcze mogę powiedzieć? No, przeciwnicy Husarii myśleli, że oni są nieśmiertelni, dlatego że na pierśnik ta część potrafiła przyjąć kulę muszkietową. To pan wygląda bardzo gigantycznie. No tak, nic nie powiem. Zbroja waży około 24 kg. 이 광장 한편에 우뚝 솟아 있는 저 성당이 마리아 성당인데요. 이 중앙 광장의 고딕 양식으로 700년 가까이 된 성당입니다. 13세기에 건립된 성 마리아 성당은 아름다운 두 개의 첨탑으로 유명한데요. 이 첨탑엔 형제 건축가에 관한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형이 더 높고 아름다운 첨탑을 완성하자 그것을 시기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죠. 높은 첨탑에선 매시 정각, 나팔이 연주됩니다. 1241년 타타르 몽골군의 침입을 알리다 죽은 나팔수의 이야기를 재현한 연주인데요. 하지만 나팔 소리는 언제나 중간에 끊깁니다. 나팔수가 화살을 맞아 쓰러진 순간을 묘사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크라쿠프의 폴란드 왕실이 번성한 것은 비엘리츠카 소금광산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악지대지만 1350만 년 전 이곳은 바다였는데요. 아, 드디어 이제 폴란드 최고의 관광지인 소금광산에 왔습니다. 이 소금광산에 광부들이 다니는 코스를 기존의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준다고 해서 여길 찾아왔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광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84년부터 이곳 광부로 일해온 멘텔 씨의 안내를 받아 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총 380개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계단의 수만 봐도 광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광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광산의 깊이는 무려 350m. 거대한 암벽 안에는 180여 개 갱도가 연결돼 있는데 그 길이를 모두 더하면 300km가 넘습니다. 금속은 염분에 의해 부식되기 때문에 목재를 이용해 굴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거대한 목재를 이 지하 100m 이상까지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거대한 공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장관이네요, 장관. 광부들의 삶은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단이 없었던 시절엔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오르내렸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 17세기 당시에는 저렇게 밧줄을 붙잡고 이 광산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엄청 그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그 가톨릭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역시 기도문을 이렇게 찬송으로 부르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을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입고 소금광산을 들어가려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많이 기대가 되네요. 신기한 경험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소금광산 아래로 들어왔는데 느낌이 나네요 이제.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염분이 함유된 암석을 정제해 소금을 얻는 암염광산입니다. złoże solne ciągnie się na długości 10 km w kierunku wschód-zachód, szerokie od pół do 1,5 km w kierunku północ-południe, głębokość tego złoża solnego około 350 metrów. 갱도 중간엔 아치형으로 깎은 돌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돌이 바로 암염입니다. 약 1350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해저 지형이 솟아오른 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두꺼운 암염층이 형성됐죠. 아, 모멘트. 여기 하얗게 이렇게 뭉쳐진 소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잠깐만요. 집에서 먹는 소금하고 똑같이 짜요, 이게. 이게 폴란드에서는 여기 소금광산에서 콜리플라워 소금이라고 마치 그 야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검은 벽도 다 암염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것도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시커멓지만. 중세시대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는데요. 당시 폴란드 왕실의 수입 중 3분의 1가량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Poza tym górnik miał prawo wynoski, czyli na własny użytek mógł garść soli codziennie sobie zabrać, bo sól kiedyś była bardzo droga. Tylko najbogatszych ludzi było stać na zakup soli, magnatów, szlachtę. Natomiast biedny człowiek praktycznie nie miał dostępu do soli, a górnik miał to prawo tej wynoski. W taki sposób na rękach się idzie. Wieliczka 소금광산에는 소금을 채취하려고 판 굴이 2천여 개나 있습니다. 광산에서 제일 오래된 이 굴은 14세기에 판 곳인데요. 엄청나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광부들이 여기서 일을 했을 거냐고 보는데. 14세기에는 약 200여 명의 광부가 이 광산에서 일했고, 19세기엔 1,5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호미와 망치만으로 소금을 캤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세 당시에는 뭐 금값보다 비싸기도 하고 거의 버금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캐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간 1만 톤 정도의 소금을 캤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쓴 뒤로는 연간 60만 톤 이상을 채굴했습니다. 치면서 파편들이 튀는데 입속으로 들어가면 짜요. 전등에 비춰봤을 때 빛이 암석을 투과하면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죠. 이게 다 소금이라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투명해요. 일을 하고 나니 허기가 느껴집니다. 여기가 식당이구나. 소금을 캐던 굴을 식당으로 개조했는데 광부들도 이런 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996년에 채굴이 중단됐지만 지금도 기념품이나 식당에서 쓸 용도로 소량의 소금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소금광산 주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금을 이용한 요리를 만드네요. 벌써 이 재료를 보니까 비엘리치카의 그 소금광산 소금들이 이렇게 재료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요리는 닭 소금구이입니다. 달걀, 바질과 파프리카 가루, 후춧가루를 뿌린 다음 밀가루와 비엘리치카 소금,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드는데요. 처음 보는 요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1cm 두께로 밀어서 양념해 둔 달걀 씌웁니다. 소금이 잘 스며들도록 밀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죽을 씌운 닭은 섭씨 270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반죽에 들어간 소금인데요.
skórkę trzeba odbić, bo jest, tak. Jak to mówią, perna, ale wszystko, sól to ten, wszystko weszło do kurczaka, kurczak jest soczysty, mięciuteńki. Ja go확인해 볼. 그다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까맣게 탄 반죽을 벗겨내자 촉촉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호기심에 닭을 감싼 반죽부터 먹어봤는데요. 아니, 굴삭 입은 줄 수없네. 되게 짜요. 너무 짜. 자, 이제 진짜 요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가장 퍽퍽한 부위인 가슴살. 살은 많지만 촉촉한 맛이 없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부위인데요. 한국에서는 치킨 먹을 때 퍽퍽한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런지 부드러워졌어요. 신기하네요. 짠맛을 낼 때만 쓰는 줄 알았던 소금으로 육질까지 바꾼 지혜가 돋보입니다.